됐습니다. 예, 우리 욥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에게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종이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21장 29장 1절에 10절 말씀은 의와 자비의 삶에 따른 부요함과 명예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난날 하나님이 지켜주신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등불 빛으로 어둠 속을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 그때는 부유했었죠. 청년과 노인이 욥에게 존경과 축복을 건넸다. 그때는 의의를 옷삼아 입었고 눈먼 사람의 눈도 되어주었고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도 되어주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많은 의의를 행했다. 많은 착한 일을 선행을 행했다는 거죠. 축복을 하고 존경을 받고 많은 의로운 일들을 했다. 옛날에 자신의 그 선한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욥이 이전의 과거의 그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은 과거의 행복, 30장은 현재의 불행, 31장은 무죄의 맹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던 그날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착각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안 쓰는 거예요. 딴데 자기를 버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기를 지켜줬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좋았다. 옛날 옛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지금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욥이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랬다. 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거기에 그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잘 되고 번영하고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지금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했고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막 우러러보고 예? 막 예? 뭐예요? 아주 축복을 받고 아주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은 으뜸 가는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또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지만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금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이 좋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욥의 그 연대기를 묵상해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나이가 70살이에요. 몇 년을 고난당했을까요? 신정 집사님. 옛날에 얘기했죠. 몇 년? 어? 몰라요? 어? 우리 윤 집사님. 요비 몇 년을 고난당했을까요? 몰라요? 우리 양 집사님. 몇 년? 부르면 대충 짐작. 어? 어? 3년? 여기는. 한 5년? 요비 고난받은 연도. 연한. 대략. 우리 양 집사님. 10년, 20년? 아, 정답은 30년. 나이로 말하면 70부터 100살. 그러니까 70살까지는 아주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 70, 우리 요즘 말하는 노인들. 7순까지는 뭐예요? 어? 우리 얼마 전에 장님, 장모님들 7순을 보냈는데 7순까지는 뭐야? 아주 그냥 축복이 넘치고 맨날 잔치 벌리고 맨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 몇 살까지? 70까지. 그런데 고난이 갑자기 탁 칠순 끝나고 나니까 고난이 몰려왔어. 몇 살까지? 100살까지. 30년.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욥이 이게 연대기로 따지면 이게 족장 시대예요. 창세기 쪽으로 가야 돼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족장. 그래서 욥이 100살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갑절의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그 축복만 갑절로 준 게 아니라 고난 전에 갑절의 인생을 주셨어. 뭐를 견디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욥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갑절이니까. 에? 에? 그렇죠. 추가로 140을 사니까 몇 살에 죽는 거야? 240살. 여러분 인터넷에 욥의 연대기 치면 나와요. 간단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있겠지만 그래서요 욥의 연대를 치면 70살까지 아주 행복하게 그거는 모세로 말하면 40년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지내요? 모세가? 40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40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게 40년이야.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또 4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훈련받은 만큼 뭐예요?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니까 고난이 긴 만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크게 보면 욥을 몇 살까지 축복하고 싶은 거야? 240살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나 이게 그냥 240살까지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축복만 되면은 이게 누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다 되면은 교만해져.
왜? 내가 잘해서 된줄 알아. 내 힘으로 된줄 알아. 내 공로로 된줄 알아. 그게 욥이에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거둬가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고. 가져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30년을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30년을 고난받게 될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하고 또막 회개하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쉽게 쉽게 그냥 뭐 길어야 3년, 에? 뭐 10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요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뭐한 거야? 감사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막 얘기해주고 막 핍박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게 아닌가. 만약에 욥에게 이런 친구들마저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를 그냥 갖고 오면 다 죽는데요. 도착할 때.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져. 근데 거기다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 메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살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그냥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믿음 좋을 것 같죠.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 목사님,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지금은 나빠서, 지금 뭐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예요.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환경이 안 따라주고, 지금 상황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경우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대기로 볼때 욥기는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지만 왜 이게 성경 편집에서 뒤로 들어갔나 보니까 욥기 시편 잠언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배열할 때 이게 시가서예요.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시편처럼.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도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똑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여러분 만약에 시편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아마 대부분 찬양 가사에 내가 볼 때는 한 절반 이상은 가사가 다 빠져버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송가 뭐 대부분의 찬양의 그 찬양 가사의 근원이 다 시편이에요. 시편 빼버리면요, 이 찬양할 내 가사가 없어. 너무나 썰렁해져요. 뭐 근간이 없어요. 그 종교개혁가들이 시편, 야고보서 이런 몇 가지 전도서 이런 거다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성경 편집할 때. 근데 그래도 들어갔잖아요. 다행히.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일까 생각해보니까요. 욥의 반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어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욥은 뭐 그런 건 아니죠.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닌 건 아니니까. 다윗은 대략 한 17년을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또 사울왕 죽으니까 또 평안한가요? 잠시 평안하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쫓아다녀. 그러니까 다윗도 고생한 것 치면은 욥보다 훨씬 많아요. 비슷해.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손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욥에게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지금은 떠난 거야. 옛날이 좋았던 거야. 그럼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지금 내게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죠? 하나님이 요즘에는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그게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주변에서 또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으시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30년이니까요. 야,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뭐. 그러나 보세요. 30년 뒤에 몇 년의 축복이 있어요? 140년. 3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40년 동안은 완전 탄탄대로예요. 완전히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걱정 관심 없는. 이번에 수요일에 만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막 고난을 겪고 욕을 먹고 막 미쳤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막 교회를 위해 막 주를 위해 막 충성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대요. 미쳤다. 하도 제정신이 아니라 저렇게 목회하다가 교회 다 망한다고. 저렇게 나눠주고 퍼주면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를요 엄청 그냥 교인들이 막 교회를 욕하면서 막 떠나가고 그래도 목사님 개의치 않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신 사명이다 하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는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큰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기가 이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동역 자기 밑에 수행원들이 네다섯 명이 쫓아다니 항상 같이 하나님이신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데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1조로 말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밑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게 그냥 되냐고요. 20년 걸렸다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는 걱정도 안 되고 이제는 뭐 염려도 안 그런 그것이 아무나 되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 가운데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또 기도하고 그래서요. 야, 제가 보니까 이 대가들의 특징은 그냥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저 우리 교회 속회가 참 좋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들 한번 열댓 명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대. 회의를 하니까 이게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 안에서 막 뭐 어떡하자 그러고 목소리만 커지더니요 목사님이 다시는 회의하지 맙시다 이랬대. 그리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딱 모여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얘기합시다 그래. 자기들끼리 모이면 감사하는 얘기 외에는 안 한대요. 특별하게 무슨 뭐 누가 어떻다 뭐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감사. 그래서 사역자들 모이면 감사하는 얘기만 해서 와하다며 은혜 받은 거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거 오늘 뭐 내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그냥요 감사하는 얘기 아니고는요 다른 얘기는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속해 보이면 감사한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기도 제목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야 우리가 참 감사하다. 평소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감사한 얘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얘기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는요 욥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30년을 버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욥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한을 재고 있었어. 네가 30년만 잘 뭐하면 버티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몰랐겠죠. 그러나 버틴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 큐티 책의 중간에 그 에세이에 보면은 인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요 어떤 고난을 인내한다 이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세고 싶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도중에 막 다른 거 믿고 싶고 딴 길로 가고 싶고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빨리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늘 영광 다 주겠다.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않고 쉬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잘 되고 빨리 뭔가를 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유혹일 수 있어요. 뭐 주변에도요, 뭐 빠른, 너무 빠른 시간에 막 금방 성공하고 뭐 빨리 막 진짜 막 잘 되고 대단한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일부는 또 그 높은 자리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또 추락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차라리 그냥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서서히 올라갔다면 괜찮았어요.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된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쉽게 사장되고 쉽게 막 임원되고 물론 부럽죠, 멋있죠. 그러나 그게 자칫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아져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욥처럼 길게 갑절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30년의 고난을 욥이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나 깁니다. 우리는 3년도 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2년도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욥은 30년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더 사라질 때, 연약해질 때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 그 고난의 시간들 주님 우리가 다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옵소서. 성령이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 감사. 아버지 은혜로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오. 성령이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오, 여전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오.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